자,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조금 내가 최근에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보세요. 자, 선은 뭡니까? 1차원이잖아요. 1차원 선은 경계가 두 개죠. 됐죠? 예. 네. 2차원은 면이죠. 경계가 네 개죠. 근데 경계가 뭔가 보세요. 요거 선이 요건 점이잖아요. 요 점은 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면이, 요 선이 요렇게 늘어오고, 요 면이 요렇게 늘어온다는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해하죠? 자, 3차원 입체는, 요 3차원 입체는 면이 몇 개입니까? 정, 3, 4, 4개, 6개죠? 됐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요것도 2차원 면 안에 내가 격자를 이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거 다 보고 있죠? 자, 개미 한 마리가 여기 있는 패스를 이렇게, 여러분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해봤죠? 사다리 타기. 정말 사다리 타기를 하시면 돼요. 사다리 타기입니다. 자, 사다리 타기를 요거 하면 요거다가 뭐 ABCD 사람 다섯 명하고 여기에 짬뽕, 짜장면 쫙 적어 놔놓고 사다리 타보세요. 뭘 타도 우리가 3차원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시작점부터 끝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 올려서 보면 낮은 차원에 있는 모든 현상은 동시에 한순간에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 개미가 지나가면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손가락 갖고 다 개미를 탁 들어올릴 수 있죠. 그럼 개미는 뭐죠? 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공중부양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개미라 됐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차원으로 탁 들고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이 개미가 어떻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정답. 이해할 수 없지.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다르게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안개도 끼고 비가 좀 왔잖아요. 내가 오늘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2시간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안개가 촉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비행기 타고 10km 올라가 봤어요. 파란 하늘입니다. 1년 내내 통일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 표면에 있을 때는 꿈에도 그 생각을 못해요. 그게 차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요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차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 3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요걸 조금 확장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는 누가 다 알죠? 중고등학교 배웠잖아요.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3차원에 살아요. 공간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4차원 시공이란 말은 뭐냐면, 요 공간 속에서 한 포인트가,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결코 이걸 못 빠져나와요. 근데 중력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물에 우주론 하는 사람들이 중력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은 3차원 공간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중력 빠진다. 그런데 모든 건 요 속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 버전 빨리 할게요. 그러면 4차원 입체, 4차원 공간을 상정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들고 가셔야 되는 게 4차원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아요. 그다음에 그 시간 차원을 합체가 4차원 시공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적으로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리만 혁명이 뭐냐면 공간 차원 또 무한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는 슈퍼스트링에서는 공간 차원을 10차원까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3차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 차원은 말려 들어가고 원자핵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극미 공간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입자 물리학의 슈퍼스트링 이론에서는 공간 10차원, 시간 1차원과 11차원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4차원 세계입니다.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 그걸 4차원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 4차원 플러스 시간 1차원 하면 이거는 5차원이 됩니다. 이건 공간만 따지고 그것 따르시고, 그러면 공간 4차원을 그릴 수 있나 이거요. 일단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공간 있잖아요.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은 어디 들어가 있나 하면 요거에 요 안에 있는 정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입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맹돌로 있죠. 그 다음 위에 하나 있죠. 밑에 하나 있죠. 그럼 여섯 개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입체가 안에 하나 있죠. 바깥에 하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요 조금 사고실험을 해봐야 돼요. 뺑 둘러갖고 변을, 네 변을 감았는 입체, 3차원 입체 네 개. 위에 입체 하나, 밑에 입체 하나, 여섯 개 됐죠. 그런데 안에 있는 입체 하나하고 바깥에 있는 입체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입체가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4차원 공간은 입체 여섯 개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아, 잠시만요. 내가 틀렸어요. 이거 오늘 급히 하면서 요게 입체 자, 2, 4, 6 다 뭐예요? 8이죠.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예, 네, 2, 4, 6 잘못했어요. 2, 4, 6, 8.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여섯 개. 그다음에 가운데 하나, 전체 하나, 여덟 개입니다. 그게 여덟 개라는 걸 제가 보여 줄게요. 예. 이게 비주얼라이즈 한 4차원 공간입니다. 시공이 아니고 공정한 4차원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안과 밖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4차원 공간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금 우주에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과학계에서 보는 우주에는 없습니다. 우리 우주는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한 차원이 붙여 4차원 시공. 그게 일반 상태에서는 이론인데 지금 있는 이 4차원 공간 플러스 시간 1차원은 5차원 시공은 지금까지는 이론상으로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블랙홀 속입니다. 그게 바로 예, 블랙홀 속에 있다 보는데 다르게 봐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가 가능한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이 공간은 4차원 공간의 투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 그림자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터스텔라 대부분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쿠퍼 선장이 들어가서 그 테세렉트라는 공간인데,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에 자기 딸이 요 서재입니다. 방입니다. 근데 이거 블랙홀 속입니다. 이 사람은 블랙홀 속에 있는 4차원 공간 속에, 시간까지 5차원 시공 속에서 자기 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속에서 지구에 있는 자기 딸, 이렇게 보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어린 시절의 방,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방, 연도마다 방들이 이렇게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얼어붙은 강 같은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자기 딸하고 하는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블랙홀 속에 들어갔고, 5차원 시공의 그 중력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걸 딸한테 전달해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까 힌트를 줬어요. 중력만이 차원을 넘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합니다. 책을 막 떨어뜨리고 반중력적인 현상을 보여주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서 오는 메시지라는 걸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을 움직이는 걸 모르스 부호로 바꿔갖고 이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 이야기는 뭐냐 하면 5차원 시공 속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 4차원 시공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봅니다.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차원에 있는 존재는 4차원에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사이에서. 우리가 개미, 2차원 존재 개미를 탁 들어 올려가고 간섭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섬찟한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좀 연장선을 이해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기적도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남았는 마지막 몇 가지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물리적 현상성 됐죠. 이건 아직 못 풀은 문제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우주가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다 연결됐느냐 국부적인 현상이냐 이 문제. 지금 바로 2022년 노벨상은 그 양자통신 이쪽 요런 데서 벨 실험입니다. 벨 실험에서는 우주가 전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인테글먼트가 뭐냐 하면 이쪽에 만약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면 스핀 업다운 해갖고 스핀이
벡터니까 더하면 제로인데 이게 두 개를 전자하고 양자를 분리해갖고 무한한 공간을 떨어져갖고 저 우주 끝에 하나 전자가 가 있고 이쪽에 양성자가 있다면 우주 끝에서 이 전자를 측정하는 순간 우주 저쪽에 있는 이 양성자의 스핀을 순간적으로 알아버려요.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요. 순간적으로 알아본다. 이게 양자 트랜스포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정보기 때문에 바로 저 강속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순간적으로 알아버린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원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냐 현상적이냐 글로벌이냐 노컬이냐 이 세 가지 인류가 남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현상 이거가 궁극적으로 해명이 돼야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감각질 의식 자아 이 문제는 그 명쾌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게 해명이 되고 나면 우리의 사후의 세계나 내가 없는 세계 또 한 가지 질문은 뭡니까? 빅뉴 주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왜 우리 인간은 오직 1인칭 시점밖에 관점이 1인칭 시점밖에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나는 나인가? 그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철학이나 종교에서 좋아하는 질문이 셀프나 왜 나는 나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한 큰 이 세 가지 질문이 해명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서 자연히 해소가 되어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